여러분, 안녕하세요. 니링 스토리의 앨리스입니다. 또한주 즐겁게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스페셜 영상 시간으로요. 오늘 이번에 제가 시리즈로 봄부터 계속 했던 그 워머 웨더 서머 그 뜨개 패턴 소개하는 것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패턴들은요. 조금은 달라요. 어떤 의미에서 다르냐 하면, 반팔로 뜰 수도 있지만, 긴팔로 떠도 좋은, 아니면 긴팔인데, 좀 시원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패턴들을 모은 거라서,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오늘은 조금 적은 숫자를 가지고 왔고요. 긴팔, 레이스 긴팔들이 많고요. 여름에 입어도 괜찮을 만한, 여름이 아니어도, 늦은 봄이나 아니면, 초가을에 입어도 좋을 만한 긴 팔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패턴은 Dappled Lace Raglan이라는 패턴이고요. James N. Watts라는 남자분일 거예요. 네, 패턴인데 모델 사진을 보면은 반팔도 있고 긴팔도 있습니다. 여자분은 반팔을 입고 있고 남자분은 긴팔을 입고 있는데 이거는 양쪽 다 괜찮을 것 같은데 헤비 레이스 패턴이고요. 반팔로 하면은 여름에 시원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긴팔로 하면은 약간 간절기 입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가지고 와봤어요. 이 패턴은 탑 다운이고요. 2023년 4월에 퍼블리시 된 패턴입니다. Fingering Weight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게이지가 16스티치 30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레이스 패턴을 떴을 때 이거는 스타키넷의 게이지가 아니라 레이스 패턴의 게이지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바늘은 5번 바늘 사용했고요. 어떤 길이, 팔을 길이를 짧게 하느냐, 길게 하느냐에 따라서 얼만큼의 실이 들지는 그거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원래 이 패턴의 실은, 코튼하고 린넨이 블렌드가 된60% 코튼, 40% 린넨이 포함된 실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여기서 무슨 리추얼 다이즈의 언다인이라는 실을 사용했는데 핑거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도톰하지 않을까. 383야드라고 했고요. 이거는 물론 울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 보입니다. 저 같아도 약간 리넨으로 떠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리넨으로 뜬다면 반팔을 뜰것 같아요. 그리고 긴 팔을 뜬다면 글쎄요. 울하고 코튼 블렌드가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반팔도 상당히 이렇게 오픈된 컬, 뭐지? 오픈된 스티치이기 때문에 그냥 보기에도 좀 시원해 보이고 이런 넥클라인이나 이런 팔 부분이 리빙이 아니고 그냥 약간 리빙으로 할 수도 있고 어떤 단이 없어서 롤할 수 있는 롤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간단해 보인다. 이 복잡한 부분이 있잖아요. 스웨터에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그런 부분은 쉽게 그냥 바인드 업을 하든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패턴을 본건 아니라서 아니면 아이코드를 하든지 해서 되게 간단한 스타일로 만들어줬어요.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여름이 가기 전에. 이 남자분 요즘에 꽤 핫하시죠? 굉장히 특이한 스웨터 패턴을 많이 만드셨고, 굉장히 볼드한 패턴들이 많아서, 요즘에 또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분 패턴 많이 뜨시는 것 같아요. 이분 패턴 중에서 그 Look at my holes라는 패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완전히 메쉬로 뜬 Look at my holes라는 패턴이 한동안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어요. 이것도 레벌리에 1000분이 넘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1000개가 넘는. 굉장히
홀이 많은, 구멍이 많은 스타일인데, 이거는 무슨 수영장에서 입는 그런, 거의 그런 스타일의 탑인 것 같긴 한데, 남자분이 입고 있어서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원하게 안에 그 수영복을 입고 있는데, 그 위에 걸칠 수 있는 리넨 같은 거나, 리넨 커튼 블렌드로 뜨면은 좋겠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패턴입니다. 두 번째 패턴은 클래식 컬러 블락이라는 패턴이고요. 제가 레벌리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이 패턴은 제니퍼 엘 페로치니라는 좀 처음 들어보는 디자이너의 작품인데요. 2022년 10월에 퍼블리시가 된 패턴이고, 핑거링 메이스를 사용하고요. 제가 적어놓은 거에 의하면은 플랫으로 뜬다고 되어 있어요. 이 스웨터는 여러분 사진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컬러 블락이라고 이름 지어서 이 밑에 부분과 넥클라인, 그리고 소매 부분, 손에 커프 부분을 다른 색깔로 했지만, 사실 이런 게 싫다 그러면 그냥 한 가지로 뜨셔도 됩니다. 라비에나미 몬딤하고 같이 몬딤의 얀에다가 라비에나미 색깔을 더한 그 실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냥 슈퍼 와시 메리노나 그냥 핑거링 웨이,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핑거링 웨이 쓰시면 될것 같고, 5번 바늘에 23 스티치 게이지가 나왔기 때문에 너무나 가는 좀 가는 핑거링 웨이 있잖아요. 그거 말고 몬딤의 얀은 조금 도톰하다고 하기는 뭐한데, 조금 약간 두께감이 있습니다, 핑거링 웨이신데도. 그래서 그걸 사용해서 떴기 때문에 게이지가, 스타키넷의 게이지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거의 뭐, 스폴 웨이스의 게이지가 나왔죠. 그러니까 소매 같은 경우는 그냥 스타키넷이고요. 이 바디에 레이스가 있는데, 레이스도 굉장히 이렇게 고루고루고루 이렇게 라인 있는 편이어서, 어렵지 않게 뜰것 같습니다만, 제가 플랫이라고 적어놓은 거는 아마 피스를 하는 것 같아요. 막 바디를 뜨고 팔을 붙이는 스타일일 수도 있고요. 정확하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여기 그렇게 써 있네요. Classic color black is worked flat in piece and seamed using satin sleeve construction. 그러니까 다 따로따로 뜨고 나중에 있는 형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 컬러는 나중에 픽업을 해서 라운드로 뜨는 것 같고, A 라인 쉐입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밑에 사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컬러 블락으로 굵게 밑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원하는 거에 따라서 조절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사이즈를 보면은 바이셉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트림 버전이랑 풀 버전이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실도 좀 다르게 사용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이 좀 애매한 양의 실이 있으시다면 거기에 컨트리스트 컬러를 넣어서 이거를 실을 잘 사용할 수도 있을 법한, 이게 대본 사진이 딱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쉽게 좀 나는 이렇게 떠야지, 이 룩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약간 리빙을, 밑에를 컬러 블락 부분이 전부 리빙이거든요. 원 바이 원 리빙 같아 보여요. 그 부분 때문에 조금 더 오히려 더 짧아 보이는, 톨소보다 짧아 보이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꽤 재미있을 것 같고, 실이 애매하다면 이렇게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세 번째 패턴으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패턴은 시브리카라는 패턴인데, 캐롤라인 크리싯이라는 디자이너의 작품입니다. 캐롤라인이 아니라 코럴라인이네요. 코럴라인 크리싯이라는 분의 디자인인데, 저는 이분도 역시 처음 들어보는 분인데, 디자인을 이것저것 꽤 많이 하셨네요. 근데 저는 이 스웨터에 팔 부분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걸 반팔로 떠도 괜찮을 것 같고, 긴팔로 떠도 괜찮겠다. 이것도 핑거링 웨이시고요. 2.5, US 2.5, 그러니까 3mm 바늘 사용해서 27 스티치 게이지가 나오는 거라서 게이지가 무척 작죠.
핑거링 쓰시면 될것 같고, 조금, 가는 핑거링 쓰시면 될것 같고요. 그냥 인디다이안 스펙글이나 이런 안을 써도 무척 스타일이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이분의 경우에는, 스펙글 얀 인디다이를 사용해서 반팔로도 뜨셨고, 또 조금 진한 색으로, 긴팔도 뜨셨는데, 저는 긴팔보다는 제가 뜬다면, 사진에서 여러 가지 사진을 둘러보시면, 글쎄요, 그팔 부분이 줄임이 이 무늬 때문에 이게 올 오버, 팔에 올 오버 그 패턴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있다면 줄임이 조금 용이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요 밑에 부분은 없는 것 같아서 줄인다면 요 밑에에서 계속 줄이면서 나가셔야 될것 같고, 두 가지 버전으로 나와 있네요. 하나는 티셔츠 버전이 있으니까 그거는 아무래도 실이 좀더 적게 사용이 되겠죠. 영어랑 프렌치 패턴이 나와 있긴 한데, 이렇게 밑으로 가면 영어가 있을까요? 사이징이 있고, 그러니까 스웨터 버전이 있고, 긴팔에, 티 버전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여기 이 부분이 약간 패브릭이 좀 많아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패턴을 그냥 따라 하시면 딱 그렇게 될것 같고, 그게 아니고 조금 더 핏하는 걸 원한다 그러면 요 밑에는 무늬가 없는 것 같으니까 거기서 줄임을 하시면서 패턴을 유지하는 방식이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패턴의 경우에 만약에 저처럼 어깨가 넓다거나, 전 어깨가 넓고 팔뚝이 굵기 때문에 팔에 뭔가 무늬가 많은 것이 약간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그러시다면 긴팔보다는 반팔이 나을 것 같고, 많이 스펙글이 있는 실보다는 조금 더 패턴이 잘 보이는 실을 선택을 하시면 무늬가 더 나타날 수 있으니까, 무늬가 너무 안 보이는 것도 괜히 무늬를 넣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패턴은 작년 2023년 8월에 나온 패턴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된 패턴은 아닌데, 저는 이 사진에서 봤을 때 그냥 이팔 부분이 조금 사랑스러워 보여서 아마 실과 실의 색깔 뭐 이런 것들이 좀잘 어우러져서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서, 이분은 인디다의 그레이 색깔, 이렇게 약간 토널 그레이 색깔에 스펙글이 조금 핑크, 좀 진한 핑크가 이렇게 있는 색깔이긴 한데, 상당히 괜찮아 보였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패턴은 네 번째 패턴으로 로터스라는 패턴인데요. 세라 블루 디자인이라는 블루 디자인 세라 블루 디자인이라는 분의 잘 모르는 분이긴 한데, 2019년 8월에 퍼블리시가 된 패턴입니다. 그냥 보기에는 약간 요크 스타일인 것 같아 보이고요. 저 같으면 약간 솔리드 핑거링 웨이스를 고르겠어요. 핑거링 웨이시고요. 아무래도 이 요크 부분에 패턴이 있어서 이 부분이 좀잘 보이려면, 그냥 뉴트럴한 색으로 뜨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패턴 자체는 예뻐서, 그걸 좀 살려주면, 스펙글이 좀 강한 실보다는, 예쁠 것 같고요. 이것도 역시나 반팔로 뜨면은 여름 버전이고, 긴팔로 뜨면은 좀 약간 간절기 버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분의 경우에는 그냥 싹 얀을 사용하셔서, 나일론이 들어간 싹얀을 사용하셔서 뜨셨는데, 4번 바늘, 그러니까 3.5mm 바늘이 26 스티치가 나오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양말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글쎄요. 실 두께, 왜냐면 26 스티치가 나온다는 거는 도톰한 실은 안될것 같고, 싹얀 같은 게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사키안으로 제가 뜬다면 조금, 브랜드의 실 같은 것 중에서, 그냥 좀 색깔이 언다이드나, 그런 걸로 뜨면은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또 여름 버전이라면
그냥 그 많이 쓰시는 그 샌디스간의 리네도 괜찮을 것 같고, 이 게이지 왠지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반팔이라면 저 같으면 그렇게 뜰것 같고요. 긴팔이라면 그냥 울, 사악견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 같으면 웬만하면은 크게 뭐 스펙클이나 무늬 없는 그런 어떤 색깔이 안 들어간 실로 뜰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냥 아예 핑크색, 연한 핑크나, 아니면 연한 노란색이라면 봄 같은데 또 입으면, 봄 계절에 입으면 또 괜찮을 것 같고, 아예 막, 러스트나 약간 아니면 올리브 그린 같은 색깔로 뜨신다면 또 가을에 긴팔이라면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여름이라면 아예 쨍쨍한 색깔로 뜨셔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쨍쨍하게 그냥 아예 핫핑크나 아니면은 약간 더스티 블루 같은 색깔로 떠도 좀 시원해 보일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건 여름에도 가능하고, 또 간절기에도 잘 입을 수 있는 스타일이어서, 아마 레이스가 이렇게 많은 스타일은 겨울이긴 조금 그래요. 그쵸? 아무래도 구멍이 좀 뚫려 있으니까 보온성에도 약간은 그게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런 두께의, 스웨터 같은 경우에 위에 레이어드 해서 계속 뭔가 위에서 입기 때문에 예쁜 레이스가 보이지도 않고 하니까 간절기에 긴팔이나 아니면 여름에 짧은 팔 정도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울랄라라는 패턴인데요. 이사벨 크레이머의 패턴입니다. 이 디자이너도 꽤 유명하고 사실 40대, 50대 그쪽에 되게 호가 되게 많은 그런 디자이너기도 하죠. 그런 디자이너들이 몇몇 분 계시잖아요. 이분의 올랄라라는 패턴도 일단 반팔로 나왔어요. 그런데 충분히 긴팔이 가능하다. 일단은 넥라인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넓은 편이긴 해서 그게 좀 싫다 그러면 한 치수 작은 사이즈를 캐스트온 하시는 것도 좋고요. 안 그러면 바늘을 좀 작은 바늘을 시작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다 끝난 다음에 이 부분 픽업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픽업을 하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시작부터 시작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별로 없어요. 여기에 리빙이 없고 가터가 여기 옆구리에 있는 것을 보면 숄로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그걸 좀 줄이시려면 뭐 바늘 작게 하신다든가 아니면 다뜬 다음에 다시 픽업을 해서 뭐 조금 리빙을 뜨신다든지 아니면은 코바늘 로뭐 슬립 스티치보다는 싱글 크로셰 그러니까 싱글 크로셰는 한국말로 뭔지 모르겠네요. 그걸 한 줄을 뜨신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넥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 패턴은 디자이너가 싹얀을 사용해서 뜨셨고요. 4번 바늘로 떴는데 게이지가 24스티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 같은 핑거링이어도 같은 바늘을 사용해도 어떤 건 26스티치가 된다 하고 어떤 건 24스티치가 된다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비피해야 될것 같아요. 4번 바늘로 24가 나온다 하는 거는 스포츠까지 가면은 23 정도 나올 것 같고 이게 24에 34 줄이기 때문에 34로 같은 경우도 무척 가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실 선택이 좀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만 글쎄요. 이 디자인을 봐서는 그러니까 이 디자인 같은 경우에 되게 다른 부분은 심플한데 이것도 드랍 숄더 스타일이고요. 가운데만 예쁘게 패턴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 패턴 부분이 잘 보이려면은 아무래도 토너리나 솔리드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선택 저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게 그 부분은 그렇긴 한데 이걸 긴팔로 떴을 때는 또 굉장히 가을에 입어도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거기다 이제 색깔도 약간 그레이나 브라운이나 이런 색깔을 쓰시면 분명히 가을에도 잘 입을 수 있는 스웨터가 될것 같거든요. 스웨터 자체에 긴팔의 경우에는 팔에 리빙을 해주긴 했는데
두 가지 버전이 다 나와 있습니다. 숏슬리브 버전과 롱슬리브 버전.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좋은 게, 만약에, 숏슬리브의 스웨터를 뜨는데 난 이거를 롱슬리브를 만들고 싶어 한다면, 여러분이 계획을 잘 해서 팔 주림을 잘 하셔야, 여기 끝에 왔을 때, 리빙을 하기 전이든, 아무튼 마무리를 하기 전에, 내가 원하는 사이즈의 코스가 남고, 여기서 잘 줄여지는 거죠. 그게 어렵다면, 이렇게 양쪽이 다, 패턴에 다 소개가 된 패턴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에도 두 가지가 다잘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긴팔을 뜬다 하면은 얼마만큼에서 코스를 줄이냐를 별로 생각을 안 해도 되니까 그런 점에서 이거는 플러스를 주고 싶은 패턴이잖아요. 이거는 2020년 8월에 나온 스웨터 패턴인데 저는 꽤 마음에 들고 이사벨 크레이머님의 패턴은 잘 쓰인 패턴이라고 제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언제든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단지 저는 이게 드랍 숄더라서 제가 드랍 숄더를 그닥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왜냐면 드랍 숄더의 경우에 여기까지 팔이 내려오고 여기서 픽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분할이 생기죠. 이렇게 분명한 픽업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히려 저는 숄더를 좀 넓어 보게 보이게 하고 팔을 굵어 보이게 하는 느낌이 있어서 제가 드랍 숄더를 잘 뜨지 않아요. 그렇긴 한데 이제 그런 걸 감안을 하시고 좀 뜨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이 넓어 보이면 조금 싫어서 제가 그래서 사실은 이사벨 크레이머님의 또 오랜만에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패턴을 봤었는데 꽤 괜찮은 패턴들이 많았고요. 트레소로라는 반팔 티셔츠 같은 경우에 트레소로라는 반팔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심플한 패턴을 찾으신다면 이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은 하이 넥에 라운드 넥이고요. 그 다음에 그냥 레글란 스타일의 인크리스랑 그 다음에 그냥 여기서 리빙, 그 다음에 바름도 리빙, 바디에는 무늬가 없고 그리고 무척 가는 게 이것도 24스티치 게이지네요. 그래서 이런 것도 상당히 여름뜨개로 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딩글리델이라는 패턴은 두 가지 실을 사용을 해서 만든 브이넥인데 제가 이게 조금 관심이 있는 게 저한테 이 스페로 제가 작년 그 뜨개 친구들과 같이 갔던 그얀 크롤에서 요렇게 이게 스페로라는 얀이거든요. 퀸센코의 스페로라는 얀인데 이 실을 그 가게에서 세일을 하고 있었어요. 여름 세일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둘러보다가 산 겁니다. 근데 거기에 딱 요거 세 개밖에 없었고 요거 딱두 개밖에 없어서 이렇게 샀는데 물론 이거면 스웨터가 나오기는 해요. 짧은 팔에 스웨터가 나오긴 나오는데 이게 두 가지 색깔이잖아요. 아마도 이 색깔을 하나를 더 사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딩글리델이라는 스웨터가 있는데 이게 딱두 가지 컬러를 사용해서 비넥 스웨터를 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것도 굉장히 심플한 건데 이제 비넥에다가 엑스트라 컬러를 하나 넣어서 조금 디테일을 살렸고 잘하면은 이거 제가 가진 것만으로도 뜰수 있겠다라는 약간 생각이 있어서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색깔이 그닥 그렇게 막 컨트라스트가 심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대문 사진에 있는 거는 컨트라스트가 많은데 저는 컨트라스트가 많은 스웨터를 별로 이렇게 분할되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띡 스트라이프의 경우에는 제가 띡 스트라이프는 또잘안 입어요. 왜냐면 워낙에 이렇게 좀 날씬하고 살집이 없으신 분들은 띡 스트라이프 괜찮은데 오히려 띤 스트라이프가 안 좋을 것 같아요. 더 띤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스타일은 좀띤 스트라이프가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이대로 뜰 수도 있고, 조금 더 분할해서 더, 스트라이프의 두께를 조금 가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거 관심이 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그 이사벨 크레이머님의 그 애벌리 페이지 가시면은 반팔, 긴팔 종류가 많아요. 저는 그분의 에디라는 스웨터를 예전에 주니퍼 파, 문 팜의 리넨 커튼 소재로 하나 뜬 적이 있죠. 핑크색으로, 진한 핑크로 뜬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꽤 패턴 자체가 괜찮습니다. 제가 실을 조금 더, 비피한 걸 해서 조금 더 가는 걸로 떠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핏도 좋고, 심플하고 해서 스웨터 자체는 되게 마음에 드는 스웨터고, 또 많은 분들이 유메라는 여름 스웨터도 많이 뜨셨어요. 유메는 그냥 아주 심플하게 여기만 약간 V쉐입으로 이렇게 무늬가 두줄 정도 있는 건데, 그것도 괜찮은데 사실은 뭐, 글쎄요, 뭐, 떠도 좋고, 그런 패턴들이 관심이 있었었고요. 또 거기에 사벨라라는 두 가지 컬러를 쓰는, 제가 지금 이걸 어떻게 쓸까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서 사벨라라는 패턴도 두 가지 색깔을 사용을 했는데, 지금 사벨라하고 그 비넥의 딩글리데리라는 두 가지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스웨터가 더 좋을까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다 핑거링 메이스로 뜨고, 게이지가 똑같이 24스티치인데, 분명히 저는 이걸 뜨면 한 23스티치 정도 나갈 것 같아서, 그러긴 한데 이 실을 쓸수 있는 좋은 기회이긴 해요. 이 사벨라란 패턴도 굉장히 심플하게 밑에가 약간 롤업 되는, 그리고 위에도 그냥 뭐 리빙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약간 그, 숄더가, 그 제가 리빗짓이라는 스웨터 뜨는 것처럼, 약간 여기가 스퀘어로 내려갔다가 길어지는 스타일인데, 이게 약간 보트넥처럼 생겨 있어요. 그래서 이 보트넥이 어떨까, 이런 스트라이프를 넣었을 때, 이 부분이 좀 자연스러웠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옆모습이, 그러니까 딱 정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V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V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기서 딱, 보온넥이라서 여기서 딱 칼처럼 이렇게 나눠지고 스트라이프이 쨍쨍쨍쨍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더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이거는 사실은 반팔로 뜰 수도 있고,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팔로 뜰 수도 있고 긴팔로 뜰수 있고, 두 가지 옵션이 다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다 있는 것 같진 않고요. 어떤 분들은 긴팔로 뜨셨고, 어떤 분들은 반팔로 뜨셨고, 여기서 봤을 때, 이 스웨터의 경우에는, 마약에, 쿠파 베이비 약 올게닉 코튼을 쓰셔가지고, 이게 약하고 코튼 블렌드의 실이고, 이 실은 좀 비싼 실이죠. 25g씩 나오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파이버를 좀 좋은 거 쓰신 것 같긴 합니다만, 생각 중입니다. 저는 요 스페로로, 사벨라를 뜰지, 딩글리데리를 뜰지, 그둘 중에 하나를 뜰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다섯 개고요. 이제 마지막에 거기서 사이드로 조금 더 나가게 하긴 했는데, 이제 여섯 번째 패턴은 클라우슬리라는 패턴인데요. 클라우슬리. 이것도 이사벨 크레이머님 패턴이네요. 몰랐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사벨 크레이머님의 패턴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올랄라란 패턴은 앞에 이렇게 패턴이 들어가 있는 패널이 딱 있었잖아요. 근데 이 패턴 같은 경우는 뒤에 패턴이 들어가는 패널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패턴이 좋으냐, 뒤에 패턴이 좋으냐, 아니면 앞에 무늬가 더 좋으냐, 뒤에 있는 무늬가 더 좋으냐에 따라서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V넥인데, 무척 짧은 비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비넥이구나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반팔로 뜨신 거를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심플하게, 이 넥클라인도 좀 단촐하고, 막 여름 스웨터들은 이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이넥 밴드가 막 이렇게 있고, 뭐 팔도 이렇게 넥 밴드 이렇게 팔 그런 게 이렇게 두껍게 있는 것이 조금 무거워 보여서 그런지, 아니면 또 이사벨 크레이머님은 그걸 선호하시는지, 굉장히 얄쌍얄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마음에 들고, 이것도 역시나 긴팔 반팔 다 가능한 거고,
패턴에서 긴팔과 반팔 옵션을 다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이 쉽게 긴팔로 선택을 하셔서 좀 울리하게 뜨실 수도 있고 아니면 반팔로 고수하셔서 재밌고 펀하게 약간 뜨실 수도 있는 그런 패턴이에요. 저는 되게 마음에 들고요. 이거는 이 패턴의 경우에는 밑에, 맨 밑에 리빙하기 전에 리빙이 있는지 아무튼 가터가 있네요. 가터가 있나? 이거는 이제 다른 프로젝트라서 가터가 있는 것 같아요, 밑에. 그래서 이런 그 위에 무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늬를 넣고 나서 이제 가터를 몇 줄 뜨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여름 패턴들 보면은 티라서 가터를 많이 이렇게 굳이 리빙까지 안 하고 가터로 끝내는 스타일도 많아요. 그 에디도 예전에 제가 떴을 때 약간 그렇게 끝나는 것 같아요. 뭔가 가뿐한 느낌? 리빙이 사실은 조금 귀찮으려면 귀찮을 수 있는 부분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 패턴의 경우에도 지금 이사벨 크레이먼님의 경우에는 메리노 약실크인 실을 썼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 거라면은 그냥 여름 실로 가시고 긴팔이라면 좀 울리울리한 핑거링 웨이스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색깔이 조금 캄하거나 내추럴 색깔이면 우리가 긴팔을 생각을 하고 좀 환하고 컬러풀하다 그러면 반팔을 좀 생각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양쪽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패턴을 사셔도 울랄라 같은 패턴이나 이 클라우슬리도 같은 패턴도 마찬가지로 양쪽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는 이렇게 뜨고 또 하나는 저렇게 뜰 수 있는 옵션이 있어서 저는 오늘은 약간 그게 가능한 패턴들 쉽게 좀 바꿀 수 있는 패턴들 그런 패턴들을 골라봤어요. 그래서 늦여름에 뜨기 시작하시면 이걸 가을에 입으신다 생각하시고 긴팔로 뜨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 핑거링 웨이트예요. 그게 아무래도 패브릭 자체가 겨울 스웨터는 아니니까 얇아도 사실은 어떤 때는 보온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핑거링 웨이트의 긴팔도 굉장히 생각보다 나쁘게 말하면 덥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간절기에 입는 게 좋아서 저는 이제 이렇게 양쪽이 다 가능한 패턴은 반팔의 경우에는 여름살을 사용하시고 아무래도 여름살을 사용하시는 게 여러분이 좀 입으시기 한두 번이라도 입으시기 좋고 긴팔을 하신다면은 조금 더 울리울리하고 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울실이나 아니면은 뭐 약이나 뭐 그런 것들 포함된 실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 패턴으로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패턴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클라우슬리 데이 같은 경우는 2020년 5월에 3월에 퍼블리시를 한 패턴이고요. 어떻게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제가 이 앞에다가 페이퍼를 들고 얘기를 할 수도 없고 뭔가를 봐가면서 얘기를 해야 돼서 계속 제가 이렇게 마치 집중 못하는 아이처럼 약간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긴 한데 이렇게 6개 패턴과 또 이사벨 크레이머님의 다른 패턴들도 몇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는 이제 슬슬 가을 때기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시기도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런 패턴이 조금은 유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오늘 스티비라는 에이미 크리스토퍼님일까요?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스티비 엘리자베스 스미스님이구나. 엘리자베스 스미스님은 굉장히 좀 심플한 옷을 많이 디자인하시는 편인데 그걸 제가 4월 말이든지 5월 초든지에 떴던 올해 리본일까요? 테이프일까요? 리본이 아닌 것 같아요. 리본이 안으로 뜬 거 제가 잘 안 입을 것 같았는데 제가 다른 옷을 입고 있다가 이걸 입었는데 약간 시원해지는 느낌이 싹 들어가지고
아, 그래도 여름 파이버는 여름 파이버구나. 그리고 이게 몸에 좀다딱 달라붙지 않고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이거는 여기는 좀, 좀 여유가 있어서 한랑하게 막 이렇게 파닥파닥파닥, 더우면은 파닥파닥 밑에 바람 좀 들어오라고 이렇게 해줄 수 있고,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스페셜 영상 시리즈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뭘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에 레귤러 에피소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주잘 보내시고 우리 뜨게 재밌게 하면서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